안녕하세요. 우탈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7월 중순. 벌써 이제 벌써 7월 중순이 됐어요. 이제 뭐 린넨 철이 와서 계속 정신 없이 샘플 작업하고 메인 작업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7월 중순 이제 8월과 9월이면 이제 가을인 거예요. 그렇게 시간은 정말 모든 걸 다 두고 혼자서 이렇게 이기적으로 흘러가고 있네요. 요즘에는 한국 날씨가 정말 무덥고 그냥 습해가지고 어디 동남아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기분이 이렇게 조금 질척질척한 그런 느낌인데 이런 날씨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저도 건강 조심해서 여러분한테 이 우탈이 저희가 신상으로 소개시켜드린 거를 더 예쁘게 하도록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사실 제가 지금 말하면서 약간 조금 버버버 되는 게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동안 한 1년 넘게 저희랑 같이 작업을 했던 김동아 PD가 이제 퇴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새롭게 이제 PD가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남자분이라 저도 이제 저희 동생 이제 후배로 소개를 받아서 사실 하는데 또 낯선 분이 이렇게 앞에 앉아 있으니까 말이 약간 좀 어눌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분은 또 색다른 또 자기 세계가 있으신 분이라서 다음 주에 유튜브 영상에 어떻게 올라갈까 지금 저 굉장히 기대 많이 하면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제는 이제 느끼실 거예요. 우탈이 특유의 그런 것들을. 그래서 또 여성이 했던 그 느낌과 지금은 이제 남성이 또 하는 거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지켜봐 주시고 이게 조금 이제 낯선 이런 낯가림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빨리 저희가 이제 익숙하게 되도록 이제 이렇게 할게요. 오늘은 제가 카밀라 원피스 블랙 이거를 입고 좀 서 있어요. 우리 그 사이트에 보면은 이제 사진들이 여러 가지들이 많이 이제 나올 텐데, 얘가 굉장히 이제 이 지금 있는 여름에 너는 지금 뭘 입고 왔니? 막 이제 이렇게 지금 보실 것 같은데, 얘는 지금 버전이 세 가지 버전으로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를 시켜드릴 거예요. 지금 이렇게 원피스 버전으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솔선수범해서 저희는 다 하잖아. 제가 왜 여기다가 양말을 신었냐면, 이 색에 대한 밸런스라는 게 참 오묘한 것 같아요.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그냥 여기서 양말을 벗고 여름이니까 시원하게 살이 내어 보이게 그렇게 해서 이 제품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이렇게 약간의 색이 검정이랑 이게 밑에서 살색이 드러나니까 균형이 안 맞는 거야. 신발이 검정인데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런 거 여러분들한테 다 보여드리잖아요. 이렇게 해서, 왜냐면 여러분들도 실질적으로 입을 때 이런 걸 감안하시라고. 그래서 이 색이 참 오묘하다. 이 밸런스라는 거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언밸런스하고 안 이쁜 거야. 그래서 다시 제가 검정 양말을 신으니까 그나마 이렇게 딱 이렇게 안정이 되는 색의 검정 컬러가 잡히는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잠시 웃기지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그냥 이렇게 싹스로 신고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싹스로 신고 메리제인 신발은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이거 오야, 이거 목걸이 있잖아요. 프랑스에서 굉장히 한동안 오랫동안 안 들어왔었는데, 그래서 주문해갖고 거의 오랫동안 기다렸던 분들도 계셨는데, 이게 핸드메이드다 보니까 원활하게 공급이, 그때 어떨 때에는 재고가 있으면 바로 들어오는데, 또 어떨 때는 막 두 달 이렇게까지 걸리는데, 그분이 마침 반품을 하셨는데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원메달리온이랑 하와 팔찌 지금 또 새로 있으니까 그런 거 주문하시면 되고, 그거는 이제 알려달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알려드리고, 지금 이제 카밀라 원피스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여기 보면 단추가 굉장히 앞에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약간 회색 스티치가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끝처리에. 그리고 얘는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사이즈가 78, 8 정도 되잖아요. 근데 제가 입었을 때도 물이 없어요. 네. 그리고 주머니 옆에 지금 다 돼 있고요. 이렇게
저는 지금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 원피스만 입으면 여러분들 이제 설명 안 들어도 아실 거예요. 아, 저게 이제 원피스 길이가 짧으니까 이렇게 입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입을 때는 이거 하나만 입으면 돼요. 이거 하나에다가 무슨 뭐, 좀 속이 비칠 것 같으면 인견 반바지 같은 거 입어도 되고, 그래서 이제 원피스를 입었을 때 버전은 이제 이런 버전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해도 에어컨도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호텔 같은 데 가던, 지금 휴가를 가시던, 아니면 얘는 지금 모임에 가도 좋을 차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가장 정석대로 지금 보여드리고, 다시 이제 이거를 원피스랑 입었을 때 요를, 얘가 지금 2A 버전이니까 요 단추 있는 거 보여드리고, 얘가 앞으로 오게 한번 먼저 보여드려 볼게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이제 제가 이렇게 해서 앞으로, 지금 아까 뒤로 있던 단추가 뒤로 보냈고, 이렇게 앞으로 오면 이 목 라인이 아까 라인하고 조금 틀릴 거예요. 저희가 원래 2A로 이렇게 할 때에는 저희가 이렇게 패턴 수정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목 라인이 아까는 이렇게 많이 벌어져 보이는데, 얘는 그다지 벌어져 보지 않고, 목 깊이도 지금 오야 목걸이 보시면 알 것 같아요. 아까는 오야 목걸이가 보였지만 지금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목선이 굉장히 앞뒤가 조금씩 틀려요. 그래서 단추가 있고 없고가 지금 굉장히 이게 여러분도 저거 뭐지? 이렇게 하실 거예요. 왜냐면 저희도 앞에 단추가 있을 때랑 이렇게 단추가 없이 심플하게 원피스로 돼 있을 때랑 느낌이 틀리거든요. 그리고 주머니도 양쪽 다 이렇게 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어서, 얘는 지금 2A 버전으로는 가장 완벽하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고, 지금 여기 보면 잔 샤링들 그냥 자연스럽게 잡아놨어요. 그래서 이런 샤링들을 약간 프릴을 이렇게 달아서, 너무 뭐 프릴스러워 이럴 수 있는데, 프릴은 프릴스러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예쁘게 제가 입어보려고 좀 했고, 앞에 이제 길이가 이렇게 보면은, 옆에서 보면 길이가 틀릴 거예요. 뒷길이가. 그래서 요거는 가슴 부분 때문에 이렇게 편차들이 생기는 거니까 그거 신경 쓰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이제 린넨 그러면 항상 제가 하는 얘기가, 린넨은 좋아요, 뭐 어때요, 막 이런 얘기를 제가 항상 하잖아요. 얘는 특히나 더 세탁을 해도 그렇고, 지금 계절에 가장 좀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프릴도 우리가 그 세탁기 돌린 다음에 뭐 데리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 자체를 이렇게 당겨주는 것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지금 해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수 있고, 작년에도 반응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해 지금 다시 여러분들한테 소량만 생산했어요. 그래서 그거 여러분들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원피스, 이 카밀라 원피스를 앞하고 뒤하고 이제 보여드렸잖아요. 이거를 또 이제 새롭게 입는 거는, 얘를 그냥 걸치게 걸쳐서 그냥 원피스 같은 거, 나시 이제 더우니까 그런 나시 같은 원피스를 입고, 그 다니실 때 불편함이 없게, 지금 나시만 입고 어디 뭐 나가기가 그래 그럴 때는 그냥 하나 이렇게 딱 걸쳐도 되게끔 그렇게 한번 제가 해서 입고 나와볼게요. 이제 이렇게 원피스를 입고 밑에다가 저희가 에밀리 피티 입었어요. 에밀리 피티 입고 안에는 레이스 이너 원피스를 입었어요. 그래서 그냥 얘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하나 딱 걸치는 이런 느낌으로 입으면, 그래서 용도가, 지금 쓰시기가 용도가 가장 좋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 여기 휴가철에 가서나 그냥 이렇게, 얘는 어차피 꾸며줘도 괜찮은 거니까, 원단 자체에 이렇게 보면 와샤가 잡혀 있어요. 이거를 염색을 따로 한 거라서. 그래서 그런 염색이 잡혀 있으니까 꼬김이나 이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세 가지 버전으로 보여드렸고, 제가 이제 올해 타이다이 얘기 많이 했잖아요. 사실 이 흰색은 몇 장 없어요. 두서너 장밖에 없는데, 제가 저희가 이제 나중에 그 시간을 내서 지금 여러분들 이거 뭔가 지금 이게 똑같은 옷이에요, 사실. 그래서 똑같은 옷인데 타이다이를 한 거거든요. 이 홀치기 아실 거예요. 다이닝 이거 우리 왜 어릴 때 배웠잖아요. 미술 시간에도 많이 하고, 그리고 제가 올해 처음 여러분들한테 소개시킬 때에도 타이다이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아는 선생님 소개로 정말 보석 같은 분을 제가 만났어요. 이게, 그래서 저희가 타이다이를 좀 시리즈로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특집으로, 그 선생님을 지금 만들고 보니까 너무 제품이 훌륭해서
그 선생님을 조만간 저희가 모셔서 저희랑 같이 콜라보를 한 거니까 인터뷰를 다시 한번 해볼까 해요. 이제 요게 같은 마침 또 저희 카밀라 원피스 소개가 있어서 요거를 인디고 우리 쪽이에요. 쪽을 가지고 요렇게 정말 예쁘게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옷이 됐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타이다이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딱 서프라이즈해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얘는 같은 디자인이고 이거 타이다이를 했을 때 느낌이 이렇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제가 살짝 보여드렸어요. 이렇게 옷은 정답이 없잖아요. 지금 저는 지금 얘를 입었지만 여기에다가 그냥 원피스 다 채워가지고 이거 다 채워가지고 그냥 바지 입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버전으로 입고 요즘에는 젊은 친구들도 원피스에 바지 입고 많이 다니고 저희 고객분들도 그런 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 부담 없이 입기에는 카밀라 원피스가 좋아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추천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스티치가 이제 앞으로 왔을 때는 단추랑 같이 이렇게 있으니까 여러분들 멋내기가 한쪽으로 수월할 것 같고요. 카밀라 원피스 여기서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서큐 원피스를 지금 저희가 한 5년째 진행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서큐 원피스가 9월? 8월 말? 8월 말에서 이제 가을 버전으로 새롭게 또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베이지 버전이 작년께 지금 몇 장도 남아있어서 그거는 같이 요거 소개를 시키면서 세일가로 요거를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제가 베이지색 서큐 원피스 이렇게 같이 좀 입고 와볼게요. 다시 짠 하고 제가 한번 또 갈아입어 봤어요. 지금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서큐 원피스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는데 기니멍 체크잖아요. 근데 바닥이 한 세 가지 컬러가 있어요. 아이 베이지 그 다음에 더 진한 베이지 세 가지 실로 엮어서 이런 원단들이 요즘에는 많이들 보이잖아요. 몇 년 전부터 기니만 찍고 저희는 오래전부터 했지만 많이들 이제 의류 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고 그래서 특이하게 이제 이게 좀 시원하게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저희가 다른 버전으로 이제 블루톤하고 그다음 솔리드 블랙하고 베이지 블랙하고 그렇게 해서 만드는데 원단이 두꺼워요. 오늘 새로 저희가 수입을 해서 만드는 거고 지금 이거는 이제 작년에 만들었던 건데 이게 조금 원단이 틀리니까 사실은 저희가 세일에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건데 어차피 새 물건이 지금 들어오니까 그러면 그냥 기존에 있는 거는 몇 장 안 되더라도 여러분들한테 세일해서 보여드릴 게 낫겠다 싶어서 지금 이거 베이지 이거 세일하려고 이거 지금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저기 이거는 정말 자그마한 사람들이 입으면 굉장히 예쁠 거고 그리고 저는 이제 저희 옷은 항상 짧아요. 저한테 아시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고쟁이를 안 입을래 안 입을 수가 없어. 근데 어떤 분이 또 이런 멘트 남겼더라고. 그래도 보여주세요 이러니까 제가 한번 이거를 위에까지 배바지처럼 한번 올려볼게요. 이렇게 하면 저한테는 길이가 좀 짧아요. 요거 밑에 한 요 정도 길이가 와야지. 더 제가 입은 거에서 한 5cm 정도는 더 길어져야지 여러분들한테 맞는 길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 저희, 저기 뭐지, 키 크신 분들이 입을 때는 이런 말씀 안 드려도 되겠지만 저희 고정 입었지 지금 입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냥 자그마하신 분들이 입을 때는 요 하나만 입고, 그냥 모자 하나 쓰고 가면은 그냥 완전 휴가철에 여러분들이 시원하게 입으실 수 있고 얘는 정말 색깔 그러니까 맨날 저희가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리넨 자체가 너무나 시원하기 때문에 어디든 이제 앞으로 더 더워지잖아요. 8월까지는 좀 엄청 더워질 거예요. 그러면 또 에어컨도 많이 나오고 그러면 오히려 또 팔이 짧으면 어디 가서 앉아있기도 또 그래요. 그러면 항상 우리가 뭐 스카프를 갖고 다니던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길이도 딱 적당하고 팔이 저한테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이 정도 7부 길이 될 거예요. 저는 이제 팔 길이가 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적당하게 입고 원단이 되게 얇아요. 얇은 인넨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촉감이나 이런 거에서 까실까실한 느낌이 있으니까 되게 좋아를 하실 것 같아서 지금 오늘 카밀라 원피스를 소개시키면서 시간을 조금 많이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옷이고 그리고 이렇게 왜 또 지금처럼 막 이렇게 폭이 많고 막 이렇게 이런 게 또 거추장스러워서 선뜻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관심들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다리에 대해서 그래서
근데 옷이 이제 평소에 입었던 스타일이 아니라서 조금 도전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서 그래서 제가 카밀라 원피스가 그래도 저희 옷에는 무던한 쪽에 들어가니까 좀 설명을 했고 이제 서큐 원피스 이렇게 설명을 해서 오늘은 이렇게 지금 카밀라 원피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바지 에밀리 피트 여기다가 시몬 피트 있으면 시몬 피트 입어도 되고요 다른 고쟁이 있으면 다른 거 입어도 되고 이 레이스 안 나와도 되니까 보통 한 60에 이런 분들은 혼자 그냥 이것만 입어도 되게 예뻐요 안에다가 그냥 인경 반바지 같은 것만 입으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소화를 시키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조금 추천을 드리고 지금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원피스 소개는 이렇게 지금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에 이제 질문들이 좀 있었어요. 울타리가 무슨 뜻이냐 이런 분들도 있고 울타리 그래서 제가 보고 계속 얘기를 해도 또 궁금하신 것 같아요. 이제 댓글도 저희가 바로바로 다는데 이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이거 릭넨을 그러니까 유럽 버전으로 그러니까 앤틱들 옛날 이런 100년 된 옷 이런 옷에서 영감을 들어서 옷을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알겠지만 저는 이제 아주 최소한의 커팅을 해요. 보통 이렇게 쭉 이렇게 이런 스커트 같은 걸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여기로 절개를 하나 더 넣으면 좀 원단이 많이 들어갔기 좀 줄기도 하고 그런데 립넨은 그렇게 하면 중간에 끊기는 게 들어가면 안 예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우리 그 울타리는 울타리라는 뜻이에요. 울타리의 그 리을이 저희가 이제 그 해외에서 전시를 하니까 외국분들이 발음이 안 돼서 저희가 그냥 리을을 빼서 그냥 울타리 이렇게 한 거고 옷이라는 거는 지금 보호하는 거잖아요. 울타리도 마찬가지로 집을 보호하거나 어떤 그런 보호하는 의미잖아요. 펜스 그거가. 근데 또 공교롭게도 경상도 사투리가 또 울타리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뭐 옷이랑 좀 맞는 것 같아 이래갖고 지금 울타리를 쓴 건데 굉장히 무슨 다른 뜻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브랜드네임을 그렇게 정한 거고 이제 한 분 한 분 저희가 이제 이제 여러분들 옷도 소개를 하지만 이제 지금부터는 좀 더 이제 아주 그 에너자이자 같은 남자 PD 선생님이 오셨으니까 조금 좀 활동적으로 좀 움직여볼까 해요. 그래서 저희가 저번주처럼 갤러리를 간대든가 아니면 디자이너 선생님 샵에 간대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뭐 링넨 스프레이나 뭐 디퓨저나 이런 것도 모아져 있는 프랑스 마을 같은 데가 있어요. 뭐 그런 데를 좀 방문을 한다던가 그렇게 계획을 짜서 하나씩 콘텐츠를 조금 늘려가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이런 방송 계속 이렇게 지켜봐 주셔서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알림도 해주시고 그리고 댓글 잘 안 다시지만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전화로 하지 마시고 댓글을 달아주시고 그러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주 동안 또 무사히 잘 보내시고 많이 덥다고 하니까 건강 유념하시고 다음 주에 또 웃는 모습으로 뵙기를 해요. 그래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